하여튼 심하게 이제 염자 습관이 생겨서 검사를 했는데 ATF 이제 콘크리트 테어 있어서 3개월간 컨서버티브 트리트먼트 하고 그래서 이제 건추 초음파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환측 초음파를 봐서 건축과 환측이 3개월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한 거고요. 네, 이게 건축의 ATF 사이탈이고 이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로 XR이죠, XR. 요게 이제 ATFL이고 이게 TBR, 아니 피블라 어태치 쭉 와서 여기 이제 탈러 어태치입니다. 탈러 어태치 다시 예, XRV ATFL 이게 피블라 어태치입니다. 예, 이건 환측의 ATFL의 사지탈인 모지터널 뷰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ATFL 피블라 탈라 헤드 넥 정션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두꺼워져 있죠. 예. 네, 이거는 환측의 XRV입니다. 탈라 인서션 엄청 두껍죠. 피블라 인서션 다시 중간에서 탈라 인서션 다시 롱지튜드널하게 봅니다. 90도로 돌려서 이렇게 롱지튜드널하게 ATF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를 하다 검사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초음파로 이제 엔테리어 드로우 테스트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혼자는 못해요. 그래서 한 명이 여기서 카운터 트랙션을 해주고 카운터 트랙션 해주고 이제 바깥에서 아니라 이제 안쪽에서 이렇게 딱 잡은 다음에 초음파를 보면서 엔테리어 드로우 테스트 하면서 이게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보려고 그러면 그 카운터 트랙션을 누가 먼저 해줘야 돼.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트랙션 하는 겁니다. 초음파에서 보시는 것처럼 ATFL이 인텍트한 경우에는 이게 늘어나거나 빠지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상 수견은 이렇고요. 환측은 아까도 이제 초음파를 봤는데 안에 피크닝이 되어 있죠. 그 피크닝이 되어 있는 거는 피크닝이 되어 있는 거는 정상으로 똑같이 돌아가지는 않고 어느 정도 이제 두께는 좀 두꺼운 상태로 유지합니다. 근데 내가 이제 컨서버티브 트리트먼트를 할 때 일롱게이션이 안 되게 요렇게 해서 익스터널 뉴트럴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에서 캐스트를 감안했기 때문에 파열된 게 정상의 위치에서 스카닝이 되고 힐링이 될 수 있게 이제 유지를 해놓은 건데 그래서 오늘 이제 초음파를 한 거에서 일롱게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또 이제 3개월이 됐으니까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줘도 또 퍼더 인저리를 주질 않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인터널 로테이션 하면서 빠지는지 보고 이렇게 인터널 로테이션을 빠지는지 보고 또 엔테리어 드로테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거의 빠지는 거 없이 정상하고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